전편에 디스타곤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뭐 무슨 용어들이 나왔어요? 초점거리 용어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백포커스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초점거리는 어떻다고요?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필면까지 거리. 백포커스는 렌즈의 맨 뒷면에서 필면까지 거리. 그런데 우리가 대칭형 렌즈는 광각 렌즈일 때 SLR 카메라, 즉 이란 싱글 렌즈 리플렉스, 즉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적용하기 힘들다. 왜? 밀러가 있기 때문에 그 간섭을 받는다. 백포커스가 짧기 때문에. 그걸 길게 해주기 위해서 백포커스를 길게 해준 렌즈가 우리는 뭐라 그런다? 리틀 포커스 타임 렌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건 어떤 설계다? 망원 렌즈를 거꾸로 써한다. 여러분들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망원 렌즈 100mm나 200mm 있으면 그거를 거꾸로 한번 해서 그냥 봐보세요. 사물이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각 렌즈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대표적이고 선구자적인 게 뭐다? 바로 칼 자이스에서 만든 디스타곤이다. 그래서 이 디스타곤이라 하면 디스타곤으로 찍혔다 하면은 어떤 렌즈다? SLR 카메라에 맞는 광각 렌즈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디스타곤을 다른 뭐 라이카 M 버전에다가 쓸때 디스타곤 설계를 할까요? 뭐 하려고 해? 밀러가 없는데. 그때는 무슨 설계를 해요? 아까 말한 비어곤 설계를 해갖고 끼면 더 좋다네. 왜곡 숫자가 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다. 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 좀 더, 송보, 너좀더 쉽게 설명을 해줘라. 그럼 나의 대답은 난 간단해. 못해. 난 여기서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초점거리라든가 이런 백포커스라든가 리트로 포커스 타임 렌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설명을 듣고 와라. 밖에 나가서 교과서 보고 와라. 그러면, 아, 저 자식 참 싸가지 없네. 이러겠죠. 바로 포토이로삼 사진 강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쫙 있다. 그걸 한번 보고 이걸 보면 이해가 쉽다. 좋죠? 그렇게 해야 돼. 나보고 여기서 두 번이나 할 만한.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갈 때 계속 나가야 돼요. 이게 누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설명하고 좀 쉽게 하지? 앞에서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조용히 해. 나 못한다. 이거 나갈 때필 받았을 때 계속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나 이거 녹화하고 나면요. 난 근데 희한해. 아까도 살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지 몰라. 뭐 그만큼 또 많이 먹어, 사실은 제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유명한 렌즈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네요. 아, 테사. 테사. 일명 독수리 발톱. 아, 테사 렌즈 샤파죠. 샤파함으로 따지면 테사 렌즈를 쫓아올 렌즈가 없어. 테사 독수리 발톱. 3군 3회 구성의 테사. 구성이 굉장히 작아요. 딱 4장 갖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하고 매하고의 그 차이점을 아세요? 3군 3회다. 여러분,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것도 설명해 준거 있어요. 군 매수에 대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4장의 렌즈가 3개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군 2회다 그러면 렌즈 2장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1군 2회다 그러면 렌즈 두 장을 붙였어. 그러면 하나의 군이잖아요. 근데 렌즈가 두 장이야. 두 장을 붙이면 같은 두 장을 갖고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1군 2회다 그러면은 렌즈가 붙은 덩어리가 하나인데 렌즈가 두 장을 붙였다는 걸 1군 2회라 그래요. 2군 2회는 2군 2회는 그렇지. 렌즈가 두 장인데 따로따로 독립돼 있어. 떨어져 있어. 이걸 2군 2회라 그래요. 어떤 분이 지금 뭐 갑자기 앞에서 제작진이 나한테인데 렌즈 두장 갖고 렌즈 만들 수 있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답을 줄게요. 만들 수 있어요. 망원 쪽에서 충분히 만들어. 실질적으로 라이카 렌즈들 보면요. 몇장 갖고 만드는 렌즈들 망원 쪽에 가면요. 아주 단순해. 근데 어떻게 돼요? 렌즈 밝기를 밝게 만들 수는 없어. 어두워, 대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렌즈 밝기를 밝게 만들려면 수차가 대구경화가 되니까 수차가 많이 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렌즈 매스를 늘려갖고 수차를 보정해줘야 돼. 근데 이 테사 렌즈는 3군 3회로 만들어.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렌즈가 밝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조금 어두워. 밝은 렌즈들은 프라나 쪽 렌즈들이 밝아요. 존나나. 근데 이 테사 렌즈들은 구성은 좋아. 그러니까 렌즈 매스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샤프니스가 뛰어난 거예요. 렌즈 매스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샤프니스는 좀 저하돼요. 반사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렌즈 밝기만 밝지 않고 조금만 어둡다. 그렇다. 보통 테사 렌즈들이 요즘 나오는 게 보통 2.8요 정도 밝기.
밝기만 밝기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좋은 렌즈가 없어요. 또 하나. 탈사 렌즈가 좋은 탈사 타입 렌즈. 이걸 트리플 타입 렌즈라고도 따로 말하거든요. 4.5판, 4.5형 렌즈 쪽으로 가면 트리플 타입 렌즈 종류 중에 하나가 탈사 타입 렌즈인데, 3군 3의 이런 구성이면 렌즈는 좀 어둡지만 회전현상. 회전현상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조리개를 굉장히 조이게 되면 조리개도 회전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또 이 설명해야 돼. 아,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비쇠 회전현상이 지금 나왔어. 그럼 비쇠 회전현상이 뭐냐? 이거는 제가 설명했지만 샤프니스의 적이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탈사 얘기하다가 지금 배수의 회전현상까지 간다.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좀 하고 갑시다. 어차피 나온 거. 빛의 회전현상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보통 50mm나 50mm 렌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지금 꺼내봐. 보통 꺼내보면 최소 조리개가 어떻게 돼 있어? 16이나 22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16이나 16까지 있거나 22까지 있는 조리개 22까지 놓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조리개 5.6이나 8에 놓는 것보다 화질이, 피사기 심도는 깊어질지 모르지만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게 바로 빛의 회전현상이에요. 빛의 회전현상은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 렌즈의 구성 매수가 많을수록 빛의 회전현상은 훨씬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호관계에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모든 렌즈는 조리개 개방하고 최소 조리개에서는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버리고 쓰는 거예요. 최소 조리개에서는 수차가 많이 발생해. 최대 조리개에서는 큰 거에서. 그 다음에 16이나 22개쯤 최소 조리개에서는 어떻다? 비쇠 회전현상이 많이 생겨. 그래서 가장 렌즈의 성능이 좋은 때는 어디다? 중간 조리개. 개방해서 세 스텝에서 네 스텝 정도 중간 조리개. 즉, 5.6, 8, 11. 여기가 가장 해상력이라든가 선의 도난과 샤프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렌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테스라 렌즈가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독수리 발톱이라까지 명명할 수 있는 훌륭한 렌즈였냐? 바로 3군 3의 아주 단순한 구성이야. 대신에 잃는 게 있죠. 렌즈가 조금 어두워. 한 스텝 정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프라나나 조나보다. 그렇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력적인 렌즈가 테스라 렌즈예요. 이게 슈나이더로 가면 크세나 렌즈라고 있어요. 크세나 렌즈. 그것도 이런 테스라 타입인데 그것 또한 밝기는 조금 어둡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유지해요. 4호 카메라로 가면 또 구성률이 적으면 이미지 서클이 조금은 좁아지지만, 하지만 이런 테스라 타입의 렌즈들은 어느 때 유용하다? 접사 촬영, 이건 또 가면 또 4호형 렌즈의 또 특성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스라가. 굉장하죠? 최근에도 이게, 그 다음에 또 렌즈 구성이 적다 보니까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여러분들 혹시 니콘 FM3가 나오면서 나왔던 렌즈가 있어요. 45mm 2.8인가? F2 렌즈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3군 3의 테스라 타입 설계들을 응용해서 쓰는 렌즈들이에요. 아, 테스라 타입, 테스라 렌즈 하면은 정말 그 날카로운 샤프한 맛. 그 다음에 또 그라이더의 풍부한, 그러면서도 섀도우 부분이 해치지 않는 그런 풍부한 그라이더이션. 명렌즈 중에 하나가 또 테스라란 얘기. 자, 정리해보죠. 칼자이스에서 만든 렌즈들이 뭐가 있었어요? 폴러건. 그 다음에 프라나. 칼자이스의 대표적인 렌즈가 따지자면 나는 하나의 프라나를 선택한다. 두 번째는 테스라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조나. 힐코팅이 이렇게 하기 전에 프라나의 단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층을 얇게 해서 콘트라스트를 높였던 렌즈 조나. 그 다음에 비오건, 광각렌즈의 대표적인 설계.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백포커스가 길어지는 걸 못하기 때문에 리트로포커스 타입의 렌즈, 디스타곤. 디스타곤은 그래서 SLR용 광각렌즈의 대표적인 주자. 그 다음에 적은 구성으로 밝기는 조금 어둡지만 샤프한 맛을 내는 테스라 렌즈까지.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자이스에서 나오는 렌즈의 대표적인 분류들일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칼자이스 렌즈. 정말이지. 이 송보가 정말 사랑하는 렌즈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니콘, 캐논 다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칼자이스만의 맛. 그런 뒤에 배경이 뽀개의 그런 아지랭이 올라오는 그런 회오리이다 그럴까, 아지랭이의 맛, 그런 맛.
샤프하면서도 또 강렬한 색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두운 부분에 섀도우 부분이 쫙 올라오는 그런 맛들. 과연 칼자이스 손보는 실망시키지 않는 렌즈 메이커다운 거를 보여주는 회사죠. 자, 여러분, 오늘 좀 지루하지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칼자이스 렌즈, 다음에 칼자이스의 역사 쪽에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오늘 칼자이스의 렌즈의 부류들, 몇 가지 부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